제가 오늘 이거는 잠깐만. 나 오늘 지금 사랑 얘기할 거라서 나 지금 약간 옷 다른 거 입고 와도 돼요? 나 지금부터 사랑 얘기할 거란 말이야. 사랑 얘기할 거 와가지고 나 홋카이도에서 뿅 하고 변신할 거야. 변신하고 올게요. 뿅! 뭐좀 사랑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라 좀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표현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가요? 로맨스라 그럼 안녕. 자, 오늘 원래 화요일 날은 원래 일본어 수업을 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아이와 코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아이는 뭐고, 코이는 뭡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 도쿄 K짱이 여러분들께 이제 아이와 코이의 차이점을 알려드릴 겁니다. 짜잔, 짜자자자잔. 짜잔. 코이와 아이입니다. 자, 여러분, 한문으로는 참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코이고요. 이게 바로 아이입니다. 자, 뭐가 다르냐 하면은요. 한문이 달라요. 일단 한문이 다르죠. 근데 영어로 표기할 시에는요. 똑같이 LOVE, LOVE라고 표기됩니다. 번역돼요. 자, 한국말로도 사랑이라고 번역돼요. 자, 그런데 코이와 아이는 똑같은 사랑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럼 코이는 어떨 때 쓰는 거고 아이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죠? 자, 간단하게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코이는요, 약간 좀 흑심? 속마음? 약간 이런 뜻이고 사랑, 이 아이는요, 정말 사랑이에요. 마음 한가운데 있는 진심. 사랑으로 너를 다 덮어주리라. 약간 이런 걸 사랑, 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코이는요, 주로 연인, 이성에게 약간 연정을 품다. 약간 이런 의미로 쓰여요. 그리고 아이는 굳이 내가 뭐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사물에게도 쓸수 있는 정말 사랑. 사랑이라고 쓰이는 걸 바로 아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일본어 수업이니까 그럼 코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쓰나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코이. 코이는 여러분들 아이랑 조금 한문이 헷갈리실 수 있지만 코이를 잘 보시면 여러분 밑에 마음 심자 있죠? 마음 심자가 밑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로 코이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코이를 문장으로 만들 때는요, 대부분 약간 이런 형식을 많이 취해요. 누구누구니 코이요 스르라고 이런 형식을 가진 문장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만 보시면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요? 예문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갖고 왔어요. 따단. 선생님께 연정을 품고 있어요. 혹은 내 친구의 여동생한테 내가 연정을 좀 품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표현하고 싶으실 때 제가 혹시 몰라서 문장 갖고 왔어요. 센세니 코이요시로 이런 센세니 코이요시테이타. 이게 뭐냐면 선생님께 연정을 품고 있었다. 선생님을 사랑했었다. 선생님을 좋아했었다라고 표현을 돼요. 센세 이게 바로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그럼 니는 뭐야?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상대를 누구누구에게 뭐 이런 뜻을 갖고 싶을 때는요, 조사 니를 사용합니다. 빨간 글씨 보이시죠? 조사 니를 사용해서 센세니 혹은 뭐 너에게 아나타니 친구에게 도모다찌니 이런 식으로 내가 연정을 품고 있는 상대 뒤에 덧붙이면은 그 조사 니를 사용해요. 그래서 센세니 코이요 시테이타. 시테이타는 뭐뭐 하고 있었다.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선생님께 연정을 품고 있었다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입니다. 도모다찌. 도모다찌는 뭐냐면 친구예요. 도모다찌. 도모다찌 노. 우리 노 배운 적 있어요. 노가 뭐였지? 조사 뭐뭐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도모다찌 노 그럼 뭐야? 친구의. 이모또니, 이모또가 여동생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동생한테 연정을 품고 있었다. 도모다치노 이모또니 코이요 시테이루. 아, 품고 있다.
내가 준비해놓고서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니? 친구의 여동생에게 연정을 품고 있어. 품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도모다치노 이모토니 코이오 시테이루 표현합니다. 그래서 코히라는 코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앞에 조사 니를 붙이는 형식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한 번씩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센세니 코이오 시테이타 선생님께 연정을 품고 있었다. 센세니 코이오 시테이타 두 번째 친구의 여동생에게 연정을 품고 있었다. 친구의 여동생을 좋아했었어. 아 좋아하고 있어. 좋아했어. 좋아하고 있어. 는 뭐냐면 도모다치노 이모토니 코이오 시테이루 도모다치노 이모토니 코이오 시테이루 친구의 여동생을 좋아하고 있어. 나 친구의 여동생을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어떤 이성을 좋아하는 약간 그런 의미를 담고 싶을 때는 코이를 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누구 니 코이오 스루 혹은 누구누구 니 코이오 시테이타 누구누구 니 코이오 시테이루 라는 식으로 문장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아이는요? 아이는 그러면 이성한테는 쓰는 거 아니에요? 아이도 알려주세요. 아이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자 아이는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가운데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어요. 코이는 밑에 마음심자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아이는 바로 이 정 가운데 여기에 마음심자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이라는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들고 싶으실 때는요. 몸은 누구누구 오 아이스루 거의 오를 대부분 형식적으로 많이 씁니다. 자 아무래도 아이는 아이란 널 사랑해 라는 이런 뜻은 남성분들이 여성분들께 조금 아무래도 좀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이 여성분께 자기가 좋아하는 분께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널 사랑하고 있어. 복구와 남자는 복구라는 단어 쓴다고 그랬죠. 복구와 키미오 아이시테이루 라고 씁니다. 복구와 나는 키미 오. 이 오, 빨간 글씨 오는요, 조사, 을이에요. 을. 그렇기 때문에, 복구와 키미 오. 너를, 아이시테이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복구와 키미오 아이시테이를. 혹은, 복구와 키미노 코토 아이시테이를.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코이는 상대, 사람에게만 표시가 된다,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아이는요, 굳이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 동물, 모든 것,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람한테뿐만 아니라 뭐 동물한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뭐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이누오 아이스루 히토 개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 우리 매니저들은 거의 고양이를 키우더라고. 그러면 네코 아이스테루 히토 네코 아이스루 히토 이누 아이스루 히토 이런 식으로 동물, 어떤 사물에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아이는요. 자 그럼 한 번씩 읽어볼게요. 아이를 표시하실 때는요, 표현하고 싶으실 때는요 누구누구 오 아이스루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난 널 사랑하고 있어. 무쿠와 키미오 아이스테루 혹은 복구와 키미노코토 아이시테루. 두 번째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 이누오 아이스루 히토 이누오 아이스루 히토 고양이면 네코 아이스루 히토 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본어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문장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정확하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약간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랑 똑같은 사랑인데 어떻게 다른 사랑인지 제가 좀 조사를 해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코이와 아이의 사랑 어떤 게 다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예요.